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메뉴는요, 매운 떡볶이하고 김밥, 그다음에 튀김 15개 들어있는 모듬튀김이에요. 둘리 여친 닮았다고요? 둘리 여친은 뭔데? 음료수 쿨피스! 아, 음료수 쿨피스! 우리 동네 맛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리뷰 가장 좋은 거. 일단 그걸로 시켰어요. 튀김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거 그 저희 그 지역에만 있는 거 같아요. 그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돈 주고 제가 직접 구매했고요. 광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꼬막김밥! 네, 꼬막김밥 사이즈네요, 네. 엽떡 매운맛하고 비슷해요. 이거 쿠웨이트 떡볶이. 너무 광고 같은데 이렇게 이름 많이 말하면. 맛있어. 찍어서. 네, 매콤 했죠. 오늘 머릿살이요? 아무것도 안한 건데 그냥 드라이기로만 말린 거예요. 템 있지요? 나중에 제대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요. 그냥 오늘 원래 요리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일 하려고요. 그리고 그냥 라이브 켰어요. 팬아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한입 먹었을 때는 엽떡보다 더 매운가? 막 뒤에 막팍 치고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침만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택배가 지금 안 된대요. 몇월 달까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2살. 아니, 내가 아까 치즈 추가한다고 제목에 써놨는데, 치즈를 원래 오늘 촬영하려고, 치즈를 사왔거든요. 한 5장만 넣을게요. 치즈 5장. 여러분! 지금 여기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저의 두 번째 채널이에요. 저번에 한번 공지했었잖아요. 그두 번째 채널 링크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뷰티하고 일상이 주로 올라갈 겁니다. 뭐제 머리 염색하고 막 머리 자르고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등등등등. 확실히 치즈가 매운맛을 중화해주네. 네, 저살 엄청 쪄요. 응급실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유튜브만 켰어요. 유튜브 라이브만. 유저씨만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죠.
자주 실시간 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켰어요. 핑크 기모 이거 안 들었어요. 지금 기모 든 거 입으면 좀 덥죠? PT 끊으려고요. 오늘 또 트레이너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신전. 개인적으로 신전이에요. 댓글 털으려고요? 근데 피부 좀 좋았어. 이거 동네 떡볶이요. 안에 메추리알이랑 그 피가 쫄깃쫄깃한 만두랑 떡이랑 어묵이랑 그다음에 소세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야채나 이런 건 안 들어있어요. 뭐 파나 막 당근이나 양파나 이런 거 안 들어있습니다.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당황.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다른 건 인정할게요. 남동생 20살이요. 제가 요즘 위가 조금 줄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하는데. 이번 주에 요리 영상 올라가요, 여러분. 요리 많이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번 주 촬영하려고 오늘 재료 사왔어요. 살짝 이제 오! 고추튀김! 살짝 이제 배가 차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고추튀김을 봐버렸네요. 네, 야식이다 첫끼예요. 일본에서 응원한다는 분 많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리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안에 막 잡채가 들어있는 고추튀김도 있고 고기랑 다 만두처럼 들어있는 것도 있고 좀 만두처럼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동네 떡볶이요. 저번 커뮤니티에서 올린 사진. 왜 이름 신쿡을 하셨나요? 부르기 편해서. 이 봐요. 짜장면 짬뽕? 짬짜면. 두 번째 거까지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걸작 떡볶이, 걸작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아따리 떡볶이에서 이름 바꾼 거?
마잔 달팽이 형 항상 팬이고 헤어 디자이너가 꿈인데 제가 톡톡 다음에 머리 해드릴게요. 응원해 감사합니다. 2,500원 응원 감사합니다. 손이 이게 쿨피스 작은 것 같은데? 손이 이 정도고 추위 잘 타요. 더위도 잘 타요. 아침 튀김을 먹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말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해요. 어묵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요. 만두는요? 아주 좋아해요. 아, 떡은요? 저 아 못 먹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 너 머리가 또 많이 좋다. 신쿡 오빠 우주 최강 존잘이세요. 세상에 제일 잘생긴 핵존잘 진짜 잘생겼어.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 이분 저번에도 후원해주신 분 아니세요? 아직 내 주제는 아직은 로드샵이고 아직 비싼 거 살 그게 안 돼. 옛말에 사람 주제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후회할 거야 사면은. 내가 또 이렇게 돈을 질렀구나 하면서. 편의점 먹방이요. 이번 주. 방금도 다음에 이번부터는 1,000원 할인해주세요. 생일이라서 주니 떡볶이 제가 살게요. 어금 우리 환희 요즘 돈 잘 버나봐. 나한테 이렇게 쏴주고. 이거 에그살 넣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필러 맞은 거 아니에요. 박보검처럼 되려고 계속 성형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 진짜 이거 그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개인적인 이메일이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후원입니다. 진짜 오빠 덕분에 한국어도 배우고 울증 치료도 하고 오빠 제 인생이 좀 배우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2만원 후원 신유현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서 먹고요.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